정부가 전남과 경남 등 남북권 5개 시도 관광자원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전남에만 56개 사업에 1조 3천억 원이 투자되는데 새로운 관광자원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아름다운 일몰을 볼 수 있는 목포 구등대. 섬의 생김새가 소의 멍에에 해당된다는 뜻의 강진 가우도. 전라남도는 수많은 천여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10년간 약 3조 원을 투입해 남북권 광역관광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과 광주, 전남으로 이어지는 남해안 5개만을 중심으로 남북권 관광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전남에는 22개 시군마다 특색 있는 관광 사업을 발굴해 10년간 1조 3천억 원을 쏟아붓는 대형 관광 프로젝트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작년 12월 22일 통영에서 문체부 장관과 5개 시 도지사가 만나 총 3조 원 규모가 투입되는 남북권 광역 관광 개발 사업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올해부터 4년 동안 하루 더 머무르는 남해안을 목표로 6,376억 원이 투입되고 해남의 대규모 수상 공연장과 강진 가우도에는 빛의 숲 관광 갤러리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2, 3단계는 2028년부터 2033년까지입니다. 목포 달리도와 완도 금일도 등 섬을 관광 자원화하고 갯벌과 숲을 관광 거점과 연결하는 플랫폼이 만들어질 전망입니다. 우리 돈은 가장 많은 1조 3천억 원을 확보한 가운데 내년부터 33개 사업에 본격 착수합니다. 하지만 전라남도 역대 최장 최대 사업인 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50대 50으로 예산을 부담하는 만큼 지속적인 예산 확보가 관건. 또 50개가 넘는 사업의 예산 중복 투입 여부와 관광지 사이의 연계성도 마련해야 합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